말씀드리지만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버블스톰의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메인스토리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10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10화 지난 시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알두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드래곤의 추락이라는 용언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서 이제 과거를 엿봄으로써 그 용언을 배우기 위해서 뭐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는 드래곤의 추락이라는 용언을 배워야 되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던 일을 보아야 한다. 근데 과거에 있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엘더 스크롤이라는 그 전설의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전설의 아이템이 있을 만한 위치를 알고 있는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설의 아이템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만 같은 유일한 애들이 이 윈터홀드 마법 학교에 있는 윈터홀드 마법 대학? 대학인가? 학교? 학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은 엘더스크롤을 찾기 위해서 윈터홀드 마법 대학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사실 저도 마법 대학 얘기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까지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엘더 스크롤에 대한 선택지가 없고 나머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파괴 마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뭘까? 얘는 뭘까요? 얘는 미친놈이죠. 일단은 저희는 솔직하게 갑시다. 솔직하게. Do you? It is true. There are some here who have spent years. 다행히 엘더 스크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긴 있다고 하네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좀 내라 이거죠. 뭘 좀 내라. 마법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드래곤본이라고 아직 얘기 안 했죠. 설득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네, 드래곤본이라고 해야지. 네, 함성의 능력이 있죠. 꼭 보고 싶다고요?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봐. 거침없는 힘으로. 감히 드래곤본을 무시해? 어? 이게 바로 드래곤본이다. 오! 야, 떨어져 죽었어! 어떡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이럴 줄 알고 세이브를 했지. 용언 해보라며. 해본 거죠? 됐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제가 바로 드래곤본입니다.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드니? 하지만 네가 용언을 배울 순 없을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마법 대학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Once you're inside, you'll want to speak with Mirabelle Irvine, our master wizard. Please follow me. 자기를 따라오래요? 어, 뭐야 이거? Glad we straightened that out. 그 용언을 막 쓰다 보면 경비원들이 와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거 좀 쓰지 마세요 하고 이게 얘기를 해줍니다. 방금 그 이벤트였는데 약간 꼬여갖고 제대로 안 보여졌네요. 아무튼간에 용언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마법 학교로 가는 길을 하나씩 열어주는 이름이 뭐더라? 파라엘다 뒤뚱뒤뚱 잘도 걸어가네요.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림에 큰 그 재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진이었나 화산이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윈터홀드가 거의 대부분 괴멸이 됐는데 이 마법 대학만큼은 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외딴 곳에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원래 이 절벽에 차려진 게 아니고 있다가 주변이 무너진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카이림의 그 각 조그만한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마법대학이에요. 왜냐면은 스카이림에서 마법 자체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저거거든요. 이렇게 쓱 찍으면 그냥 매직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갖다 제대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네, 여기서 보면은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닐 거예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화살표가 딱 있네요. 원래는 이제 마법대학 더 깊숙이 들어가서 뭐 수업도 받고 뭐 실습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급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바로 엘더스크롤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서재입니다. 서재. 이게 책 보는 거죠. 책이 많이 있고 여기가 말하자면 마법대학 도서관 같은 곳인데 여기 도서관 사서입니다.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한번 해보죠. You are now in the Arcanium, of which I am in charge. It might as well be my Oka가 말이야? 오크 맞나? 이 세계관에서도 오크라고 얘기하나? And I will have you torn apart by angry Atronox. Now, do you require assistance? 낯선 자를 경계하고 있는데 엘더스쿨에 대한 얘기를 바로 꺼냅시다.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굉장히 경계해요. Are you just someone's errand boy? 엘더 스크롤에 대해 얘기해 주시오. I knew it. An Elder Scroll is an instrument.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엘더 스크롤은 방대한 지식과 힘이 필요하고 읽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잘못 읽으면은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The simplest way to put it is. It's a reflection of all possible 보면은 과거와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일종의 예언 같은 건데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자기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냥 둥그스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It would take a month to explain to you how the scrolls exist here with us. But also beyond.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상이 아닌 아이템입니다. They are bits of divine made substance, so we could know them. Sorry, talking about the scrolls. You usually end up being irritating and vague. 짜증나고 구름을 잡는 듯한 은유를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나 물어봅시다. You think that even if I did have one here, I would let you see it?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The greatest thief in the world wouldn't be able to lay a finger on it. 아무래도 제가 드래곤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너도 한번 영혼 한번 맞아볼래? What about? 네. Wait. Are you? 회색의 현자들이 그레이비어드들이 옛날에 저를 불렀던 목소리를 스카이림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나 봅니다. 빵 좀 그만 먹어라. 대다수는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And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You think that even if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나? 그것을 찾고 있는데 정보가 있어? 아이씨 이게 아니네.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로 가서 엘더스크롤에 대한 깜짝이야 난 튕긴 줄 알았어. 어딘가로 가서 엘더스크롤에 대한 책을 가져옵니다. 네, 이 두 권 엘더스크롤에 대한 고찰 영향들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스토리상 엘더스크롤이라는 게 이제 이 게임의 제목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게임하면서 이거
진지하게 읽어본 적 별로 없어요. 그 번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번역이 들쑥날쑥해갖고 이거를 집중 있게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네. 여기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아닌가?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대한 세계를 탐색하다가 이 책을 우연히 구해요. 그러면은 그 구한 책을 가지고 얘한테 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얻는 방법도 있고 어딘가에서 읽어 와서 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다 이거죠. Hundreds of years have gone into assembling this collection. 자. 셉티무스 시그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더 스크롤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실종이 됐다네요. 죽었다고? Oh no. I hope not. Became obsessed with the Dwemer. 이 사람은 드웨머한테 열중하게 돼서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셉티무스 시그누스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지도. 네. 바깥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쭉 올라가면은 셉티무스 시그누스가 저기 있을 거예요. 뭐지 이거 이건가? 이거는 했죠. 이건 했으니까 빼고 이것도 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죠. 셉티무스 시그누스를 찾기. 네. 그래서 화이트런 쭉 깨서 아니 화이트런이네 미쳤나봐. 윈터월드에서 일단은 마법학교에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좀 벼랑 쪽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밑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일단 화이트런 윈터월드로 빠져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마법학교에서 저기로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떨어져 죽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 조금 넌 또 누구야? 얘들은 춥지도 않나 봐요. Let's see here. A letter. Not sure who from. 보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Just that he was a friend of yours. Looks like that's it. Got to go. 네. 어, 갑자기야. 자, 과연 무슨 편지가 왔나 볼까요? 뭐가 왔는지 모르겠네. 이건가? 네. 여기서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 새로운 용언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이런 쪽지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서브미션 같은 건데 이거를 해결을 하면 용언 하나를 새롭게 얻게 되는 거고 그 미션 서브퀘스트 하나도 클리어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메인스토리 정주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 게임을 좀 진득하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저런 쪽지를 받고 어 새로운 모험이구나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연금술이구나. I'll sell just about any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여기서 노가다 한번 때려볼까요? 아이씨 포션 뭐 이래? 여기 왜 이렇게 가난해 이 사람들은. 팔 것도 없죠 지금 당장은. 보석이나 팔아버려야겠다. 염소 뿔은 왜 갖고 있냐? 서적도 다 팔아버릴까요? 어차피 안 읽는 거니까 다 팔아버립시다. 됐고요. 음식, 포션 필요 없는 거. 거래, 매직카, 손해치기. 장비도 필요 없는 거 다 팔아버립시다. 쌀모. 저번에 이거 한번 부셨죠? 어, 기억이 안 나네. 안 되겠다. 부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쟁여놨다가 마법 부셔버려야 돼요. 활의 공격력 증가. 됐다. 아니다. 나 지금 녹아달라고 왔지? 씨앗 다 내놔. 씨앗. 아 씨앗이 없네? 아 얘 저거 연금술이 아니구나. 어 죄송합니다. 잘못 왔네요. 가던 길이나 갑시다. 일로 들어가면 마법대학이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살짝 빠집니다.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뭐야 좀 절벽인 데라 갖고
무사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여기로 가면 얌전히 갈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아, 괴리 있긴 있었군요. 저 맨날 떨어지면서 다녀가고 잘 몰랐네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일단은 맨 밑에까지 내려갑시다. 아, 그놈의 지구력. 달리기 하는데 지구력 개 모자라요. 이쪽 방향입니다. 그쳤네요.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눈이 그쳐. 뭔가 있다. 나의 활 능력을 보아라. 너는 검이다. 건방진 것들. 어? 한 명 더 있었는데? 어. 네, 이게 윈터월드 마법대학. 저렇게 뭐 크나큰 재난이 있어서 주변이 다 부서졌는데 얘만 이렇게 서 있었대요.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게임 물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차가워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껏 헤엄쳐서 가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 물에 들어가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멀쩡할까?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만든 폴아웃 시리즈도 물속에 들어가면 방사능이라도 먹는데 얘 뭐 스카이림 얘는 뭐 느려. 내가 빨리 간다. 어, 호커네. 호커 얘네들은 얌전하겠죠? 착한 애들이겠죠? 뀨잉? 뀨잉? 으쌰, 어딜 시비야. 왜 되게 쎄? 왜 이렇게 쎄? 예. 오, 깜짝이야. 야, 네 친구 관리 안 하냐? 으! 야, 나 죽어. 오, 야! 뒤에서 한 방에 쎄네.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 회사가 징그러운 것들을 잘 만듭니다. 특히 벌레 같은 것들. 이 회사 정말 잘 만들죠. 욕 나올 쪽, 티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데 얼음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네요. 중간에 빠지면 어떡하... 또 있네요. 그래, 한번 싸우자. 나도 경험치 한번 늘려봐야 되지 않겠니? 얘는... 어, 얘 살아있구나. 호커! 호커 고기다! 다행히 체력만 세고 공격력은 그다지 세지 않네요. 이렇게 쭉 싸우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한손무기 기술이 증가하겠죠. 많이 휘둘릅시다. 많이. 싸우는 덕분에 지구력 다 빠가졌네요. 여기입니다. 그 어느새 다 왔네요. 여기로 가시면 그 전설의 세티무스 시그누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티무스 시그누스. 여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여기까지 온 거죠. 저 멀리서. 어! 드래곤이다! 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름도 어려워요. 세티무스 시그누스. 잠시만요, 저 약 한 번만 빨고 가실게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안에 누가 보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세티무스 시그누스고요. 이 사람한테서 엘더스크롤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짠! 안녕 아저씨. 얘는 근데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게 벌써부터 제정신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까지 스토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여기로 와서 물어보면은 이 선택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엘더 스크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엘더 스크롤. Indeed. The Empire. 제국이 가져갔다네요? I know of one, but I cannot go to it. Not poor. 뭐 괜찮냐고 물어볼까요?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엘더스크롤밖에 없으니까요. 엘더스크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엘더스크롤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느님 같은 얘기를 하네요. 협박합시다. 제가 두렵지 않대요.
이 사람이 드웨머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거 방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옆에 지금 보이는 이거요. 사람들이 엘더스크롤을 읽는 방법을 남겨줬다. 블랙리치에 있다네요. 르자크 요새 밑에 있다고. 큰일 났네. But not all can enter there.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까요? The round one for tuning. 되게 말을 어렵다기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친구가 주는 아이템을 어떤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엘더스크롤이 있는 엘더스크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체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The deepest doors of Dwemer listen for sync to glimpse the world the Dwemer found. 아, 이게 중요한 얘기를 방금 했네요. 엘더스크롤을 함부로 보려고 하면은 눈이나 마음이 손상될 거다. 나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얘도 엘더스크롤 연구하다가 살짝 정신이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드래곤 보니까 괜찮을 거예요. 뭔가 엘더스크롤이란 게 뭘까요? 엘더스크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저희가 받은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어있는 고대 사전, 이 육각형의 물건이고요. 또 하나는 조율의 구체라고 해서 이 동그란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다음 목표는 우리 얘가 알려줬던 대로 세티모스 시그누스가 알려줬던 대로 이 알프탄트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뭐야 드웨머들이 남겨놨던 엘더스크롤에 대한 지식을 이 정육면체에다가 베껴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올라가자. 일단은 가기 전에 저기 가기 전에요. 저것 좀 하고 갈게요. 아이템 단단하게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서 가야 돼요. 조금 뭐야 루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회복량 없이 탈모어 대사관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미친 짓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갈 겁니다. 야, 탈모 대사관 거기는 진짜 어우 끔찍해. 아줌마 왜 출근 안 해? 됐다. I don't claim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일단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왜 없냐? Don't forget to check inside. 이한테 팔면 되지. Have you met my father? Welcome to war. The finest weapons and armor. 얘도 1170원 있죠?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포스원 방어구 많이 있네요. 장갑도 필요 없고 전투화도 필요 없고 무기도 뭔가 굉장히 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엘프제 둔기는 쓰니까 냅두고 단검, 대검, 활 16 활이 16이라고? 드워프 20이죠? 필요 없고 단검 두 개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투 속도는 빨라지겠죠? 데미지는 몰라도 포션 도끼 18, 둔기 21 팔아버리고요. 활도 20이네? 얘도 20이네? 포션 활이 세구나. 됐습니다. 이것도 두 개 남기고 다 팔아버려. 두 개 남기고 판다고. 오, 그렇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드래곤스 리치 이쪽으로 가서 그 마법 무기들 다 뽀샤버려야죠. 오 깜짝이야. NPC하고 대화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면
그 NPC가 쫓아와서 대사를 끝마칩니다. 방금 전에 그 대장간 주인 아저씨가 저를 쫓아왔네요. 근데 내 포스원이 검 싫어. 무슨 다른 좀 검다운 검 좀 쓰고 싶은데. 자 봅시다. 다 부셔. 어, 다 부셔지네요. 아 궁술이 있구나. 아 궁술이 있군요. 참나. 다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거 다 둘 다 팔아버립시다. 얌마. I had you figured for a mage. I think you'll appreciate this. 팔고 에이씨. 팔고 혹시 이거를 리디아를 줄 수 있나? 너 가질래 이거? 가지면 네가 차냐? 아 이미 뭐 차고 있네요. 체력 증가 차고 있네요. 이러면 안 차겠네. 알겠다. Let's get going then. 갑시다. 그 다음에 자파점도 가야 되고 연금술 노가다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사람이 바빠요. 이 게임이 이렇게 로딩 속도 빠른데 4는 빠르지 않더라고요. 꽤 기다려야 되더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뛰어 뛰어. 이거 안 치우냐 근데? 기분 나빠. What happened? 이거요. 잘 들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니까 버려버립시다. 됐어. 청소 중. 자파전부터. 어우 추워라 씨. 겨울이에요. 스카이림의 겨울. 팔 수 있는 거 다 팝시다. 아 가지고 있는 돈이 만 원이 넘었네요 드디어. 호커 상하 필요 없습니다. 음식은 내가 쓸 거고. 아뮬렛 팔고요. 무기도 팔 수 있나? 무기는 팔 게 없네요. 엘프 제트기 팔아버릴까? 검으로 그냥 싸울까요? 됐고 포션 삽시다. 체력 회복 엄청나게 사야 돼요. 지구력 회복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술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게 제한을 안 풀었다면 이런 행동도 불가능하겠죠. 시약 다 삽니다. 됐어. 혹시 더 배울 수 있나? 어, 더 배울 수 있네요. 다 배웁니다. 그래야 레벨이 올라가지. 됐죠? 그 다음에 시약 중에 효과 없는 거 다 먹어버리고요. 아우 추워서 막 스틱에서 손가락이 막 미끄러져요. 인간의 심장도 먹는다잉. 됐습니다. 어, 내가 만들어볼까잉. 체력 회복부터 만듭니다. 내가 써야 되는 거 됐고요. 체력 피해 지구력 회복 강화 마법. 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템 하나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만큼 게임을 복잡하게는 아닌데, 복잡하게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제작사의 그 센스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폴아웃 시리즈보다 엘더스크롤 시리즈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아까까지 만 원 있었는데 연금술 노가다 하니까 8천 원으로 줄었어요. 젠장! 자! 정리는 다 했고 이제 알프탄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저기 들어가면 게임 끝나겠네요. 아니 들어가면 연재분 용량이 끝날 거예요. 지금 28분, 29분 지나고 있는데 뭐야? 드래곤이다! 어쩔 거냐? 야! 시민 주민들아 나를 도와줘. 나 혼자서 못 싸우겠다. 주민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있다.
살려줘. 어디 갔어요? 있다. 이거 싸울 수 있나? 좀 색깔이 좀 빨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쟤도 지금 간 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야, 그냥 달려버리거든? 금방 잡을 수 있을 건? 아니야. 야, 좀 넓은 곳으로 나와, 넓은 곳으로. 으! 괜찮아, 냉기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리디아 활 들려주면 활 쏘나? 에이씨,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더 강한 화살이 없나 봅시다. 강철. 10, 18, 7. 그게 그거네. 금방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기만 한다면. 으아앗! 지붕 위에 지금 앉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음이 마법대학교 사람들은 뭐하는 거요? 마을에 드래곤이 나왔는데 마법대학에는 드래곤 연구하는 애는 없나? 화이트런 애는 있었죠. 드래곤 연구하는 친구가. 이거 나한테 쏠 것 같은데? 괜찮아. 냉기 면역이다. 괜찮아요. 아주 쉽게 일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 궁수를 늘어나면 안 된다고. 나 진짜 간다 시용 간다. 넌 죽었어. 됐다. 휴. 또 한 마리 잡았네요. 이제 너의 영혼을 빨아먹겠어. 아이, 이 퉁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멋있는 방어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프탄트로 올라가는 길이나 찾아봅시다. 드래곤의 영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4개 있네요, 4개. 에테르 형태는 뭐야? 네, 유령으로 만들어주네. 유령으로. 이거 얼마나 지속되는 거지? 별로 안 되네요. 그냥 위급할 때 잠깐 쓰는 걸로. 근데 위급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싸워야겠죠. 이거 아마 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쯤인데요. 뭐야 이거? 웬 호랑이가 사람 지나가는 길에. 오이야, 죽는 줄 알았네. 이럴 때 아껴놨던 음식들을 겁나게 빠른 속도로 처먹습니다. 됐어. 호랑이 죽어라. 아니 무슨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따만한 호랑이가. 아마 여기가 길일 거예요. 맞나?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 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쭉 가시면은 알프산 들어갈 수 있어요. 쭉 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쭉. 오, 또 있다! 먹어라! 이렇게 쓰러졌을 때 잘 쟁여주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도 피해주시고. 으차! 됐다. 딱 입구가 있네요. 일로 들어가라고. 입성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좀 꽤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양이다. 오씨, 화살 꺼내니까 도망가는 거 봐요. 대신에 쟤를 잡아야겠다. 허! 그냥 잡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슛! 잡았다. 잡았죠. 죽었습니다. 크. 내가 궁사로 이 게임을 끝내지 못한 게 천추한이다. 왜냐면은 탈모 대사관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워서. 거기는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메인 스토리 몇 번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데가 탈모 대사관이에요. 여기야 뭐 원래 좀 던전같이 생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탈모 대사관은 진짜 와, 은신 캐로 키워서 숨어 들어갈 수도 있을까? 근데
이 게임 은신캐로 키운다고 해도 언젠가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되게 불리할 텐데 이 게임 은신 위주로 키우신다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호랑이 또 있구나. 너 잡으러 왔다. 일단 우리 부스로도 한번 먹고 가자. 이야 미안! 리디야 미안. 내가 널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싸, 한손무기 겁나 늘어납니다. 덤벼! 덤벼! 야, 나 죽는다! 중갑이 늘어났어요. 됐다, 이제 레벨업 시키면 되겠다. 포션 하나 아꼈어요. 그리고 한손무기 올릴 거 없나? 양손무기 말고 이거 사. 한손무기. 3 모자라네, 3. 더 이상 올릴 게 없죠? 그러면 궁수를 올려볼까요? 이제 와서? 궁수에도 올릴 거 없네? 뭘 해야 되지? 뭔가 쓸만한 게 없을까요? 연금술! 근데 굳이 연금술을 올릴 필요가... 화술! 화술이 이게 인간 의외로 쓸만한 게 이거! 이거 추워 씨... 야 왜 이렇게 춥냐 오늘? 은신 올릴 필요 없고 한손무기는 아직 모자라고 양손무기는 안 쓰고 중갑 방어구나 올려야 될까요? 이거 하나 올리자. 40% 증가합니다. 됐어요. 이런 거 사야죠 뭐. 내놔. 눈깔 내놔. 아, 눈깔 없고 이빨 있네. 양은 먹어야겠죠 제가? 저기도 있죠? 됐습니다. 좀 많이 가야 돼요. 가는 길에 큰 골짜기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추워라. 어우, 야, 몸이 추우니까 지금 이 비주얼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기인가? 저기가 알프탄트인가? 어우,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뒤쪽으로 쭉 올라가야겠다. 으흐,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 생쇼야. 빠르게. 잠깐만요, 이 근처에 지금 미니맵에 드래곤 모양의 뭔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가볼까요? 가까운가? 가서 드래곤 용언 하나 배워봅시다. 뭔가 써있을 거예요. 멀리 있나? 더 가, 더 올라가. 어차피 이번 화에서 알프탄트 들어가는 게 끝이라고 정했으니까 그 전까지 플레이를 좀 해보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드래곤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드래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웬 양이 이렇게 많아? 양 뒤져라!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염소. 염소 뒤졌습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근처인데? 네,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디 있냐? 드래곤의 그 저게 써 있을 거예요. 드래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용언이 적혀 있죠? 이걸 읽으시면은 용언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네, 얼음 얻었네요. 얼음. 냉기인데. 어깨 놔뒀는데 매우 큰 확률로 여긴 드래곤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드래곤 언어 하나 배우고 뭐야 드래곤 한 마리 잡고 그니까 배운 용언을 바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배우고 쟤 한 번 죽여갖고 뭐야 드래곤 영혼 하나 얻으면 그걸로 언락시키면 되는 거죠. 이놈아! 널 죽일 거야. 매우 아프게 때릴 거야. 좋았어. 됐습니다. 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갔다가 이쪽 옆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나? 네, 드래곤의 영혼이 저에게로 흡수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추워! 쉣!
네, 이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네요. 아니 막다른 길은 아닌데 일로 가도 되나? 아무튼 고자기는 건너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쭉쭉 달려요. 좀만 더 가면 됩니다. 네, 저기 인공이를 왜 이러냐 오늘따라 추워서 그래요. 지금 추워서 혀가 꼬여요. 죄송합니다. 여기 인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드웨머들의 유적 같은 데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적지인 하나의 알프탄트에 저희가 입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연재분 하나, 어쩌면 두 개. 네, 여기가 알프탄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발견한 상태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거든요, 입구가. 그래서 이거 발견하자마자 빠른 이동으로 바로 이동하면은 그 입구랑 가장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근처에 적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네요. 적이도 어디 있는데? 얼어 죽은 사람도 보입니다. 얼어 죽은 건지 뭔지, 얼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작에 사람이 얼어 죽는 그런 세계관이었으면 복장을 일으키고 다니질 않죠. 얘네들은 그 선천적으로 뭔가 추위를 잘 참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막 다리 같은 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들어갈 수 있을지 올 때마다 헷갈려요. 어, 다 왔다. 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드웨머의 유적을 탐사를 하면서도 일단은 이 얼음덩이만 좀 지나가죠. 분위기 바뀔 때 저장하고 다음 시간에 기약하는 게 좋겠죠. 벌써 누가 왔나봐요?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누가 왔다가 큰 일을 당한 모양이죠. 아직도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방금 왔거나 아니면 이 얼음이 아니고 냉기인가? 냉기인가 보네요. 네, 핏자국도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여기를 왔다가 뭔가에 당한 친구들일까 보죠. 잘 가고 있네요. 네, 얼음을 피해서 이제 드웨머 유적지에 왔습니다. 여기가 유적지예요. 유적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고대 드웨머들이 만들어놨던 문명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혹은 거미, 얘네들은 소울잼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지면 소울잼도 있고 뭐도 있고 방패다. 방패 안 쓰긴 하지만 아우 추워라. 이거는 잠겨있는 거죠? 언젠간 열리겠지. 쭉 가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아직도 남아있는 드워분의 야! 니네 비켜! 이 드웨머들이 만든 장치들이 아직도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쟤는 일꾼이라서 그렇게 안 강력한데요. 나중에 강한 애들 나오면 뒤집니다, 진짜. 저기서 치트키 칠지도 몰라요. 뭔 놈의 일꾼이 이렇게 쎄! 여기서 드웨머 검 같은 거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횃불이 있죠? 누가 놓고 갔어. 곡괭이 듣고. 횃불 같은 경우엔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횃불이 어디더라? 횃불 여기 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누가 있는데요? Where is it? I know you were trying to keep it for yourself, Cesar. You always try to keep it for yourself. 쟤 뭐 하는 거야? No, there's got to be more school. Shut up. Don't. 밑에도 누가 있나 봐요. You always try to steal it from me. 혼자 말하는 건가? Who is this brother? Another of the smooth skins looking for food? 어디 가는 거예요? 오, 오 깜짝이야. 왜 도끼 드는 거 봐, 씨. 네가 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응? 어, 회복약도 먹어? 먹어, 먹든가. 됐어, 한 손 무게 한 번만 더 올리면 됩니다. 뭐야?
얘네들 너무 센데요. 이거 나 여기서 못 살아나갈 것 같은데.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쪽으로 온 게 맞는 건가? 길은 있는데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대충 온 것 같습니다. 다 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쯤에서 네, 이 두에머 잠깐만요. 더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아무튼 네, 이거가 조금 위험하네요. 스피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어떡하냐. 나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저기 소울잼 있다. 소울잼 어디까지 플레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문 열리고 로딩 생기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넓은 장소 갔다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접도록 할게요. 원래는 알프탄트 들어오자마자 끌려고 했는데 뭔가 욕심 같은 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엘더스크롤 찾고 뭐 어떻게든 게임을 뭐 진행을 해야죠. 여기서 얼마나 플레이 타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보다 금방 빠져나올 수도 있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저도 한번 모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플레이가 되는지.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추워라 씨. 감사합니다.